보마.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막입니다. 예. 네네네. 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네. 네, 일단은 그 2009년 전액금 100% 가입자이신가요? 실손보험? 네네, 맞아요. 아, 왜냐면 제가 그 약관 옛날 게 있거든요. 2009년 거. 네. 저도 오래전에 있는 네네. 거 있어가지고 긴가민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그 요즘 거랑 옛날 거랑 지금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에는 약관이 어떻게 되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네, 이건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혹시 그 부위가 어디세요? 제가 얼굴인데요. 이게 그게 그 후천성 오타모발인데. 네네네네. 볼, 눈 밑에 양쪽에 이렇게 조금씩, 이게 처음에 조금 있었는데 이게 점점 번진대요, 이 질병이. 아, 이거 혹시 말 끊어 죄송한데, 치료 목적으로 저 그건가요? 저 뭐지? 네네, 미용 목적은 아니에요. 의료보험 적용 되셨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돼요? 레이저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2009년 10월 달에 이게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에 그러니까 신의료비약관인가 그쪽에 이제 그 대부분 점등 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2009년 10월이면은 100%가 아닌데 90%인데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인데 이제 그때는 보장을 했다 그러니까 제 2009년 이전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디코드가 이게 후천성 오타모반 같은 경우는 이게 디코드가 들어가야 이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자료를 그렇죠. 선천성은 Q코드예요. Q코드. 네네. 네, 선천성은 Q코드고 네네. 이제 후천성은 디코드인데 이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뭐 일단은 그냥 콜센터들은 잘 모르고 어차피 걔네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근데 저한테 유튜브로 연락 네. 주신 건데 예. 네. 일단은 그 사연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치료 목적이고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 미용 목적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거의 다 의료보험 적용이 치료 목적이에요. 근데 보험사에서도 의료보험 적용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치료 목적으로 됐구나. 그래서 보상이 되는데 의료보험 비적용은 미적용은 아무래도 좀 본인 부담금이 좀 비싸겠죠. 비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병원비 영수증 보시면 급여 부분에 조금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진찰료나 조금이라도 찍혔으면 적용이 된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근데 뭐 진찰비나 이런 거는 급여에 아예 안 찍히고 비급여에 딱 하나만 찍혔으면 보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영수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은 저는 진단만 받았고요. 네. 일단은 그 선생님이 제가 뭐 그 코드명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진 않았고 일단은 근데 코드는 중요치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코드명이 안 중요하다고요? 네. 코드는 중요치 않고요. 여기서 어떤 코드면 나오겠다, 어떤 코드면 안 나오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치료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 아니냐. 왜냐면 여기서 주근깨, 점, 여드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이거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의료보험 적용이 돼야 지장이 있는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그러면 2009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에요. 네네. 이게 그 뭐 대부분 상품이 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그 약관상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예, 그 점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은 안 되는데 일상생활 지장이 있냐 없냐. 근데 솔직히 얼굴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목적은 무조건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그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 본인 부담금이 비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지급을 안 해줘요. 왜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외모 개선이에요. 미용 목적이야. 미용 목적.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실손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게 치료 목적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료보험 미적용이 됐지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의사 소견서나
여기에 예, 성명서 예를 들어서 뭐 예. 그 피부 미용에 아니라 이 사람은 예, 치료 목적했다. 그러면 40%가 지급이 돼요. 아. 네, 건강보험 미적용 시 4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치료 목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써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 이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미용 목적은 아니라고,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 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럼 미용 목적은 아닌가요? 미용 목적은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안 할 거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멜라닌 색소가 네네. 이게 좀 불균형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조금씩 생기는데 이게 점점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번진대요, 얼굴 자체에서. 그 이게 예전부터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느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없었는데 네네. 이게 한 3-4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그냥 김인 줄 알고 저는 이게 네네. 얼굴에 예예. 김인 줄 알고 나중에 그냥 피부과 치료해야겠다고 해서 피부과에 갔죠. 갔는데 네네. 이건 기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후천성 오토모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천성은 아니고 후천성인데, 저도 이제 이게 좀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 적용이 될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혹시 그거 치료 자체는 의료보험은 안 되던데 이게. 그 시술이 의료보험이 아니고요. 병원비 전체 급여 부분만 찍히면 돼요. 진찰료라도 조금이라도. 네. 아, 그거는, 아, 진찰료는 의료보험 찍혔어요. 네. 그런 치료 목적이에요. 걔들이 뭐, 본인 부담금 의료보험 적용 안 된지 않겠니? 이건 걔들이 헛소리 하는 거고요. 약관에 보면 의료보험 미적용 시는 외국인 가입자나 건강보험 가입이 안 한 사람들이 40%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지, 이거는 이제 진찰료도 조금 있고, 급여 부분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상이 통원비가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혹시, 그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레이저로 해야 아니면 전기 소자구로 해야 레이저요. 레이저죠. 레이저. 네.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혹시? 메리츠요. 메리츠요? 네. 아 요즘 메리츠 잘 지금 안 해주는데 네. 이게 왜냐면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태아들이 태어날 때 선천성 모반으로 나와가지고 레이저로 계속 지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비로 인정을 해주냐 못해주냐. 혹시 이거 수술비 특약 있으세요? 질병 수술비? 예, 질병수술비 하나 있어요. 그죠? 질병수술비 한번 청구해보세요. 얘들이 지급을 처음에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현대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승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가지고 수술비를 매회 달라. 왜냐면 회당이거든요? 요즘 거는 회당은 아니지만 예전 거는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질병수술비를 계속 청구했는데 현대상에서 안 좋아서 법원에서 해가지고 계약자가 승소해서 매회 지급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 판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병원비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질병수술비도 매 회당 그걸 레이저로 해가지고 태우는 경우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험사에서 그걸 지급을 안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싸워야 되겠죠? 이게 진찰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찰료 같은 게 만약에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시술은 비급여라고 친다고.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해줘야 돼. 맞는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이게 알아보기는 저도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이게 보험 약관마다 틀리고 또 옛날 실비냐 뭐 최근 실비냐 또 틀리잖아요. 근데 옛날 실비가 제가 옛날 실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 타 카페 이쪽 질환이 있는 이쪽 네. 이제 카페나 이런 걸 이렇게 가입해서 보니까 네네. 어떤 사람은 2009년 이전 걸로 해가지고 저랑 똑같은 질환인데. 90%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40% 받는 어떤 사람 100% 받는 사람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없고요. 어떻게 쇼부치냐 틀린 거예요. 보험회사랑 어떻게 딜하는데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보험설계사나 관리자가 논리적으로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고 왜 보상을 못 해주냐 그러면은 약관에 못 해준다 왜 못 해주냐 여기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이긴 한데 그거는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의료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점점 의사 선생님께서 점이 점점 커지니까 이건 치료 목적을 할 수밖에 없다. 미용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 된다. 증명서를 써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당성 있게 왜냐면 주치의 의사가 치료 목적이다 아니다 그거는 그 의사마다 객관적 그런 소견이 틀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술비도 웬만하면 받으면 좋죠. 그 수술비를 거의 다 걔들 못 해준다고 해요. 왜? 절제 절단 등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레이저기 때문에 그걸 못해준다. 그러면 항상 제가 누드이 유튜브에 나오죠. 절제절단 등이에요, 등. 이게 등은 신의료술도, 신의료기술법, 전기소장 레이저, 보상이 되는 판례에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요즘 칼로 메스로 절제절단이 아니고 절제절단 등이기 때문에 이 등은 수술하는 모든 조건이 적합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라. 회당.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충 정리가 되면은 일단은 뭐 코드명은 D코드가 나온다고 치고 코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견서는 치료 목적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으니까 시술 자체는 이제 비급여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지언정 급여 부분에서 아무래도 거의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다 할지라 그 기술이 그 시술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심평원의 건강보험 시사평가단에 그 시술이 등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자체는 비급여일지언정 이제 뭐 진찰이나 이런 거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건데 보험회사에서 아 고객님 이거는 이래서 못 받습니다 하면 뭐라고 반론을 제시할 거예요. 반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보다. 아 못 받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14년 동안 몇천 명 보험 청구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관리자가 물론 중간에서 좀 많이 중요한 거고요. 네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냥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는 많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질병수술비 언제까지 받은 건데요? 그건 되게 옛날 거예요. 그게 아, 그러면 더 나와야죠. 옛날 거면 저도 나와야죠. 그걸 범위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이라고 해도 지금은 세분화되어 있는 그때는 아니, 질병수술비랑 종수술비는 착각하신 건데요. 지금도 질병수술비가 있어요. 종수술비는 최근에 나왔어요. 1년 전에. 옛날에 없었어요. 생명보험에만 있었고요. 종수술비가 최근에 나왔다고요? 예, 1년 전에 1호 종수술비 그거는 손해보험에서 최근에 나온 거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원래 보장이 안 돼요. 질병 수술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게 2006년도 거거든요. 2006년도에 질병 수술비가 없었는데. 잠시만요.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에 보세요. 특약 중에. 예, 질병수술비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나왔어요. 네. 피부질환 수술비는 L코드고요. 0년도부터 99. 근데 이거 D코드니까 그건 틀리죠. 아,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질병수술비 없었어요. 질병수술비가 없었죠. 종수술비인가? 그냥 종수술비는 생명보험이 있었고. 근데 생명보험에서 그게 보상이 안 돼요. 그거는. 아닌데, 여기 지금 제 약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장내역이 있는데, 보장내역 질병수술비 1종에서 5종.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그 종수술비가. 손해보험 쪽에. 매일추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체국 거예요? 아니요. 저 이거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예. 예, 근데 거기서는 보장이 안 돼요. 그 레이저 그건 안 돼요. 점은 안 돼요. 아, 이건 점은 안 되는. 네네. 네. 그 우체국권이요.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 네. 아, 2008년에 가입했네요. 2008년 네네. 8월 달인가. 종수술비는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우체국도 유사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도 네.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것이 유사보험인데 그거는 금융감독원 제재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을 못 받으면 민원을 걸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우체국 보면 뭐 국가에서 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상 많이 안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가성비 대비. 근데 단점도 많습니다. 일단 그건 뭐 그렇고요. 일단 보험 청구 해보세요. 해보시고 보험금이 안 나오면 그때 연락을 주세요. 아, 보험금 안 나오면요? 네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코드명도 상관없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의사 소견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게 이용 목적 아니고 예, 치료 목적에 소견서 있고 그다음에 그 영수증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 주세요. 영수증을. 아, 예, 알겠어요. 지금 예. 그 좀 아쉬운 게 매치가 요즘에 솔직히 레이저나 예. 아니 이런 걸 좀 보상이 예. 좀 안 좋아요. 제가 매치 까는 건 아닌데요.
뭐 타자도 네. 그렇겠지만 근데 멜츠가 많이 요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제가 일단은 영수증 보고 연락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아, 예. 그 누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